카운패스 지역 블루컷 산불이 진화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화마가 지나간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. 한인사회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모아졌지만 피해 지역 한인들의 아픔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달이 지난 피해 현장을 김지은 기자가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. 이번 산불로 전소된 한인 소유집은 모두 19채. 피해 한인들은 여전히 집 복구는 엄두도 못 낸 채 지인이나 친척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. 한인 피해가 컸던 핀란 지역에는 검게 타버린 농장과 집들, 녹아버린 전기줄이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. 카운패스 지역 블루컷 산불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이곳 피해 지역은 복구는커녕 그대로 방치돼 있는 모습입니다.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 처리도 받기 힘들뿐더러 연방재난관리청 등 정부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당장 재와 쓰레기 처리부터가 문제입니다. 이곳 천수 배 농장은 그나마 정리가 된 상태지만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. 전주의 카운티에서는 이제 쓰레기 트럭을 보내줬고 또 이 동네 미국 교회에서 한 열몇 명이 이틀 동안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치웠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산불 발생 이후 한인 커뮤니티 최초로 남가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됐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구호 물품과 성금이 모였습니다. 어제 기준 모인 성금은 약 12만 달러입니다.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금액이 약간 12만 한 6천 불인가 뭐 좀 되는 걸로 그 기억하거든요. 이번 토요일 날 그 주민들하고 모여서 그 배분 방식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일단은 각 한인 내에서 하고 이제 그 리뷰를 해서 이제 그게 끝났고. KBS 아메리카도 어제 빅토밸리 한인회를 직접 찾아 9월 한 달간 모은 성금 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. 모두 15명이 우편과 방문을 통해 성금을 기탁했고 그 중에는 자필 편지와 함께 기부 문화에 동참하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습니다. 한편 빅토밸리 할인회 측은 이번 달 중순 전에는 성금을 피해 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김지인입니다.